체력 1인 상태로 시작. 엘리트 3마리도 잡을 수 있네. 근데 3마리 가면은 불을 너무 못 보는 것 같고. 네, 적당하게 2마리만 가자. 벌집. 똥 공격. 아, 엿 같은 상점 진짜. 아우 짜증나 상점. 아우 엿 같아. 아우 짜증나. 예전에 엘리트 맨날 웬만하면 피해 다녔는데 과로시님 방송 보고 엘리트 찾아다니다 1층에서 빨간 맛한테 맨날 두개골 강타당해서 죽음 바들바들. 당신의 두개골 타기가 되었습니다. 배. 똑딱똑딱. 전략가 능지 다꺽. 다꺽? 능지? 다꺽? 전략가. 리아카. 학도 빠지는 날이 없군. 맹독? 맹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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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독. 요. 어. 건무 규제비. 머리 날라갔어. 나가고. 슈퍼패스트에서 너무 일찍 일어나면은 머리 어디 날라가 버립니다. 유독 깼어. 너무 빠르게 일어나다가 관성에 의해 날아갔습니다. 냠냠냠님 반갑습니다. 약화 걸 거 더 있으면 좋은데. 하기요. 개인적으로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사일런트 같은 경우에 중독이 워낙 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딜이 모자라지 않아. 물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건데. 작도 전략가? 진짜 딜이 모자라고 당장 그걸 집어서 딜을 올려야겠다 싶을 때 쓸 것 같네요. 단분사 총매. 유독 맹독 총매. 에, 돈값을 좀 못하는 느낌. 에, 무쇠카드가 조금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무쇠카드 성능이야 당연히 좋은데. 정식 출시하면서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폭발 포션.
단투. 댕이 얇으니까 이제 안 넣어도 될것 같아. 원래 얼마였지? 메모리. 아, 싫어. 이랬는데 이제 표창 나옴. 내가 봤음. 정밀. 구상. 맹독, 망단, 독재, 북모 감기. 정밀, 극혐. 고개나 이런 거 안 나오나? 수비 5장 강화 개이득. 이마 이름 없음. 이마 이름 없어, 이마. 이름이 없어. 제 이름이 뭘까? 히어. 안 돼. 곰. 곰바라기. 메모리 튕겨야 되기. 아니 마무리 왜 자꾸 나와? 뭐 마무리 이렇게 콤보 쓸 수도 있겠네. 신경독도 없고 뭐 어떻게 하냐. 수비 타격 강화되면 훨씬 쓸만합니다. 저 이벤트 뭐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강화를 선택하세요. 아, 딜 모자라네. 포션 쓸 걸 그랬다. 칼지에서 피 많이 깎였네. 아드레날린. 엘리트 저쪽에 더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말까, 그냥? 가지 말자. 미라 손. 아드 구르기. 저는 이 게임을 졸라 많이 했으니까요. 1500시간 하고 다른 분들보다 느리면 그게 더 너무할 것 같은데. 유독가스 공중제비. 삼생유물 저거는 캐릭터 3개 다 깨면 돼요. 승천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씨. 아잇! 몸부림. 50% 실력이 부족했어. 그래도 알 뽑음. 사일런트 캐릭터 쓰레기 가죠. 검무다걸 전문성 검다전 다 요거 봐야죠. 종약. 따라다다다다단 따라다단 딴따다다 실력! 아! 허접인 걸로 판명났습니다.
개허접이었던 것. 아니야, 하기 있으니까 뭐 이거 문제도 안 되겠다. 쭉쭉쭉 요리칼 유령의 형상. 형상 넣을까? 촉매 형상. 에이, 빌어먹을 연. 룬 피라미드로 유령의 형상 씁시다. 근데 보스가 독푸는 보스죠. 카드나 지워야겠다. 걔도? 반사신경, 신경독, 킹짱독 넣어놔야겠죠?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머다논 아직 해금 안 됐습니다. 대신 또 나왔어. 빅 배신맨 해시계. 28장 해시계는 좀 그렇고, 걔도 있어서 해시계 돌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메브리도 이제 필요 없네. 메브리 저거 아스트롤랩에서 나온 거지. 이제 유령의 형상 강화까지 들어가면은 뭐 모자랄 거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보스 충분히 잡을 것 같아. 전략가 민포. 아, 유독 하나, 아니 중독 포션 하나 들고 갈걸. 저거 때렸어야 했나? 포션 써야 되나? 바로 보스 가도 돼 이제. 뭐 잡을 거 있나? 맹독? 다걸? 얘네들 너무 빡공하는데.
잡았죠? 알이라서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카드가 많은 거지. 맹단, 독세. 으아, 뭐야, 이 자식들. 턱턱턱, 도라이들. 수비야 놀렸네. 퍼펙트는 못했네. 암튼 잡았다. 굳이 퍼펙트 할 것까지는 없으니까요.